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남편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한국 치킨이 먹고 싶어서 집 근처에 있는 이 똥찌똥찌 치킨을 주문해 봤어요. 집 근처에 다른 네네치킨이나 처갓집 같은 치킨집도 있었는데 네네치킨은 이미 4달 전에 먹어봤고 처갓집 같은 경우는 가격이 조금 있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 똥찌똥찌 치킨을 시켜봤습니다. 그리고 이 똥찌똥찌 치킨은 한국어로 하면 디디치킨이고 한국에도 매장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럼 지금 한번 열어볼게요. 저희는 양념치킨이랑 매운 치즈 치킨, 그리고 이렇게 후라이드 이렇게 해서 450원 주고 샀어요. 양념은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왔고, 치킨무도 이렇게 하나가 왔네요. 그리고 손으로 먹기 편하게 이렇게 비닐 장갑이 왔는데, 저희는 한국에서 이렇게 치킨 집게를 가져와서 이걸로 한번 먹어보려고 해요. 네, 그러면 양념치킨 먼저 먹어볼게요. 양념치킨은 이렇게 순살로 왔어요. 전형적인 한국 양념치킨 맛이에요. 달달한 맛이 강하고 매운맛이 별로 없고요. 너무 과하지도 않고 딱 좋은 한국 양념치킨 맛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매운 치즈 치킨을 한번 먹어볼게요. 저는 치즈라고 해서 치즈 가루가 뿌려진 건줄 알았는데 위에 체다 치즈가 올라가 있네요. 매운맛은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닌데 아마 매운 거 많이 못 드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매운 치즈 치킨보다 양념 치킨이 더 맛있어요. 그리고 몰랐는데 이렇게 치킨 안에는 떡튀김도 같이 들어있네요. 그냥 떡튀김은 그냥 일반 떡볶이 떡 튀긴 맛이네요. 네, 그러면 이거 후라이드 한번 먹어볼게요. 우선 그냥 한 입. 후라이드 치킨은 한국 후라이드 치킨 맛이 나긴 하는데 그렇게 특별한 후라이드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치킨집에서도 파는 일반 후라이드 맛. 그러면 이거 소스 두개 한번 찍어서 먹어볼게요. 우선 이 갈색깔 소스 먼저. 이 갈색 양념은 이 양념치킨 양념이랑 맛이 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달달한 맛이 강한데 약간 조금 더 물이 들어가고 달달한 맛이 강한 느낌인 것 같아요. 이 양념은 엄청 괜찮아요. 맛있네요. 그리고 이거 노란 색깔 양념. 머스타드 소스인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열어볼게요. 이 노란색 소스는 머스타드가 아니라 이거 치즈 소스네요. 짭짤하니 맛있어요. 후라이드 찍어 먹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치킨무. 치킨무는 이거는 한국에서 먹던 치킨무랑 맛이 많이 달라요. 한국 치킨무에 비해서 신맛은 거의 없고 단맛이 너무 나서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대만에서 한국 치킨을 한번 먹어봤는데 전체적으로 한국에서 먹는 치킨 맛이랑 되게 비슷했어요. 아무래도 한국 치킨 프랜차이즈라서 그런 것 같은데 가격도 450원으로 이렇게 두 명에서 먹기에는 괜찮은 것 같고 한국에서도 이렇게 먹으려면 거의 450원 나올 거거든요. 가격도 그렇게 차이 나지 않고요. 네, 그러면 이거 남은 거는 아내랑 같이 다 먹을게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빠이.